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5월 19일자 기사인데요. 조국 4년제 중임제 이재명 5.18 원포인트 야 견 동상이몽이라는 기사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12월 앞두고 야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가 되면은 무엇이든지 헌법을 고쳐보자. 고치는 게 능사는 아니죠.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범야권이 192석을 석권하면서 개헌발의 정족수 200석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입니다. 200석만 하면 이제 대통령도 탄핵하고 별짓 다 하겠네요. 야권에서 당 차원의 개헌안을 처음 꺼낸 건 12석의 조국 혁신당입니다.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세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10일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권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 개념,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토지를 공개념이라면 나라 것이 다 되나요? 조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시점에 대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을 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조국의 의도인 것 같아요. 조 대표 제안에 더불어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다음날 18일 이번에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꼭 함께 꼭 해내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광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해 영원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 꼭 남겨둬야 한다며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속했으니 지키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5.18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먼저 하고 전체적인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에 헌법 개정 특위를 설치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선 전문 개정 후 전면 개헌 순순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개헌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입장이 다르자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는 다음 대선 후보이니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입에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구성되면 이 대표 역시 4년 중임제 논의를 무작정 피해가기는 힘들 전망이고 이 대표는 2020년 대선 임기 단축 전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같은 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도 이를 위한 국회 헌법 개정 특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헌법 법문의 개정을 요구하는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당 헌법 개정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제안한다고 밝혔고 당 최고위원 출신인 염태영 당선인은 19일 페이스북에 지방 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8일 당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가 아닌 모든 걸 녹여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1987년 이후 시대에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나의 오늘 정치적 코멘트는 대통령 임기 5년은 너무 짧다. 5년만 하고 끝내기는 너무 짧다. 그런 것이 나의 평소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블로그나 이 정치 코멘트를 통해서 많이 이걸 반복했는데요. 대통령이 국정의 가닥을 잡을 만하고 익숙해지면은 이제 일을 잘할 만하면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국정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외국의 외교에서도 이제 얼굴이 익힐 만하고 좀 가까워진 듯하면은 우리는 자꾸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도 좀 많이 손실이 있다고 보죠. 조국의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 한 뒤 국민 투표를 묻고 계속 4년을 더할 수 있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연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두 번에서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야당의 모시처럼 뭐 독재자가 이제 와서는 뭐 밀어붙이기 식으로 안 하면은 뭐 안 된다는 식으로 옛날 뭐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처럼 그런 식의 인물이 또 나온다면은 뭐 계속 또 뭐 이 4년에다 8년에다 뭐 16년에다 이렇게 가면 곤란하겠죠. 이재명이 5.18 원포인트를 개헌을 전 국민 25만 원과 같은 인기몰이용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광주 5.18을 향하여 조롱하고 손으로 총을 쏴는 흉내를 내놓고 나서 농담이라고 했던 사람이 언제부터 5.18에 관심을 가졌다고 개헌식이나 한다고 이미지 포장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5월 19일자 기사 조국 4년제 중임제 이재명 5.18 원포인트 야 개헌 동상이몽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